이상어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바람 계세요. 누구십니까? 저 왔어요, 저. 에이, 또 어쩐 일로. 뭐 이렇게 양손을 무겁게. 아니, 선물. 뭐야, 이거? 이거 다 선물. 이거 다 선물? 뭐야, 이거는? 이게, 한국방송? 네, 뜯어보시면 알겠는데, 오늘 이 집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장영진 기자님 그 강아지가 새끼를 세 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저를 죽이로 하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우리 엄마를 위한 선물. 엄마 개를 위한 선물. 간식, 특별 간식. 여기 흑염소도 있어, 흑염소. 흑염소? 산모한테 직방이래, 흑염소. 순진한 방법 흑염소요. 그리고. 뭐야, 나도 안 먹어본 건데, 흑염소. 요거는 살균 탈취제. 우리 강아지들의 환경이 건강해야 야. 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우리 기자님을 위한, 특식. 보리굴비. 나는 네. 이게 제일 좋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요것 따라 등 가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시죠. 자,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아시죠? 아이고, 아이고. 이 애기들이 지금. 보세요, 저기. 우와! 진짜 많이 컸어. 진짜 많이 컸죠? 오. 야, 얘가 첫째죠, 얘가. 얘가? 예, 첫째. 얘가 첫째. 네. 쟤네 첫째. 저기 둘째. 둘째. 야. 얘가 제일 귀엽게 생겼죠? 쟤는 팔을 모아요, 이렇게. 맞지? 아이고, 그리고 얘가 남매. 아, 네. 얘가 남매. 아, 얘가 이제 우리가 데려갈 네. 친구입니다. 안녕? 졸려. 졸려. 아이고. 오, 이거 뭐야, 이거. 자. 이거는 진짜 좋은 게 이 안에 특별한 그런 소재로 돼 있는 그 부직포가 들어가 있대요. 구리 뭐 아, 뭐 들었네. 구리가 네. 막 들어가 있지. 이 만져지잖아요. 이게. 네, 부직포가 있네. 네. 그래서 요놈이 이제 균을 갖다 잡아주고 그리고 냄새도 없어집니다. 요런 거 요런 거 위에 딱 이렇게 이렇게 위에 올려놓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얘네들이 아유. 아, 짝이잖아, 이게. 아, 네, 좋아. 이제 네, 완전히. 네. 이게 또 너무 부드러워. 얘가, 얘도 봐, 벌써 신기했어. 여기가 뭐야? 천국이지, 뭐.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을 거야, 아마. 막내 태어나게 계속 잔이 막. 성순의 11장. 아, 이것도 뭐예요? 이게 바람이 들어갈 집. 아니, 이걸 벌써 사오셨어? 벌써 샀어요. 야. 바람이 들어갈 집이고 동그란 걸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동그란 걸로 이걸 샀어요. 준비하신 거?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자. 여기 커. 여기 커. 크잖아. 조금만 사이즈를 보고 하시지. 마음만 너무 급하셨다. 어떻게 볼까 한번? 구겨 넣어요? 구겨 넣으시겠어요? 꾸겨놨다가 강아지가 들어갈 그런 공간이 없을 수도 있겠지? 아니 뭐 아직 작으니까. 근데 이거 큰 걸로 바꾸세요. 요거만 들어가면 되겠다. 딱이다. 요거만 들어가면 돼, 요거만. 아이, 너무 사이즈를 잘못 잡으셨네. 근데 이거는 분리형이네요, 이게? 네. 이것도 있고. 이렇게 분리형. 분리이고 방석은 또 따로 하나 네.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사실 때 미리 그 크기는 생각을 해보세요. 알아보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요런 작은 집에는 제가 우리 바람이만 생각하고 작은 집을 샀는데 그러니까 요 가운데 것밖에 안 들어간다 이거. 아이고 이런. 어떻게 구겨 넣어봐요 한번? 마음이 아프시죠? 마음이 너무 여러분 의욕만 충만하셨어요. 사기 전에 반드시 치수를 확인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네요. 하여튼 누어랑 항균 방석 괜찮습니다. 사이즈만 잘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성순의 11장. 진짜 잘 자네. 조용조용. 아, 괜찮으니까. 괜찮으니까.
아, 저희가 지금 강아지들한테 그 상납하러 왔다가 얘네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보고 있었네요. 지금 보니까 애들이 진짜 여기 위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보통 이렇게 막 꼬물거리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냥 여기에 그냥 놓고 쟤 좀 봐. 옆이 너무 부드러운 거야. 이 옆. 얘는 옆에 아유 이 옆에 촉감이 너무 좋은 거야. 누워랑 항균 방석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부드럽고 그래서 촉감이 아이들이 딱 좋아하고요. 그리고 푹신함의 정도도 애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깊은 푹신푹신함을 갖다 갖고 있고 또 의외로 받쳐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허우적거리지 않는 그런 제품인데다가 항균이 되고 탈취가 되고 외피만 따로 떼가지고 세탁도 쉽게 가능하고 손잡을 데가 없는 그런 상품인데다가 지금 세일 기간에는 요거를 덤으로 주신다. 아 이게 덤이에요? 아 이게 본제품. 요거는 본제품. 요걸 사면 요걸 덤. 뿌려봐요? 예. 얘들 피해서. 피해서. 아니 근데 얘네들한테 뿌려도 되는. 아. 강아지한테 직접 뿌려도 되는 몇 안 되는. 아 근데 진짜. 그냥 물 같아. 염소 성분이라고 하는데 염소 냄새가 전혀 안 나네요. 이게 야 이렇게 물 같아 물 같아.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진짜 염소 특유의 냄새, 수영장 냄새라 그러잖아. 그런 게 없어. 낙스 냄새 이런 거 없네. 무취. 딱 닿는 순간 균들은 잡아주고 물이 되어버리는. 자 지금까지 성순의 11장 8번째 누어랑 항균방석 그리고 살균 탈취제였습니다. 성순의 11장. 자 이제 엄마한테 뇌물을. 엄마. 얘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엄마한테 맛있는 걸 갖다 선물하기 위해서 한 마디 흑염소가 좋다고 했어. 흑염소 육포. 얘 벌써 꼬리 흔들기 시작했어. 자, 먹어볼까? 앉아. 얘가 또 이제 몸에 좋은 건 아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요거는 또 오리안심. 오리안심이 또 이 얘네들이 단백질을 갖다가 섭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산모견이니까. 이 녀석아. 야 죽기도 전에 이렇게 먹어버리면 어떡해. 너 되게 잘 먹네요. 진짜 잘 먹네. 맛있나 보다. 얼치. 야 되게 좋아하네. 근데 벌써 몇 개를 개눈감치도 먹었어요. 이게 특히 그 산모들이 이빨이 부실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네. 잘 부서지는 거야. 바람이 마세요. 바람이 이제 두 달만 잘 키워줘. 알았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1월달에 데려갈게. 고마워. 아유 아이고. 성순의 11장.